내륙에바다 제천 청풍호의 관광 지도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. 올해 호반 케이블카와 수상 비행기, 옥순봉 출렁다리 등 관광 레저 시설이 본격 가동됩니다. 장원석 기자입니다. 제천 청풍호를 휘감은 해발 531m의 비봉산 정상에 케이블카 전망대가 들어섰습니다. 다음 달 초부터 10인승 곤돌라 40석대가 하루 12,000여 명을 실어 나를 계획입니다. 국내 첫 호반 케이블카입니다. 케이블카는 초속 5m 속도로 9분 만에 비봉산 꼭대기에 도달합니다. 탑승 내내 청풍호반과 월악산의 수려한 풍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케이블카는 2.9km의 기존 청풍호 모노레일과 연결돼 새로운 관광 코스로 개발될 전망입니다. 답보 상태였던 국내 첫 수상 비행기도 올해 청풍호반을 날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올 하반기 6인승을 시작으로 12인승 비행기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수상 레저의 핵심이 될 요트 계류장,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도 1차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최종 후보지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옥순봉 출렁다리가 올 하반기 중에 완공이 되면은 제천은 400만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륙의 바다 청풍호는 관광 인프라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수변 관광의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.